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중항쟁이 39주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지금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군을 소재로 한 독립영화가 제작돼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사람 나와봐라. 35년 동안 내가 저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 하나 없어. 극우 보수농객 지만원 씨는 5.18 민중항쟁 시민군들을 그동안 북한 특수군으로 왜곡시켜왔습니다. 장갑차를 타고 옛 전남 도청으로 향하는 시민군 사진 속 인물은 제1광수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5.18 민중항쟁 39주년을 앞두고 광주에서 첫 시사회를 연 독립영화 김군은 바로 이 시민군의 삶을 추적하는 작품입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이 신군부 총칼에 맞서 5.18 항쟁에 참여하고 수십 년이 지나 북한군으로 둔갑되기까지 역사적 자료와 시민군 증언을 토대로 영화는 제작됐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사진과 여러 가지 아카이브 자료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관객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시사회에는 5.18을 경험한 주인공들이 무대에 올라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고 5월 단체와 유가족, 관객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 이름 없이 사라진 시민군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5.18이 정말 왜곡되지 않고 진실된 것을 정말 밝히는 데 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군 이야기를 통해서 5월 광주의 참상과 아픔을 재조명한 독립영화 김군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동시 개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